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멍멍이 삼촌입니다. 아니, 그동안 제가 며칠 동안 그 진돗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또 우리 그 원로님하고 진도 가서 현지에서 인터뷰를 참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제가 그 장시간 진도를 내려가가지고 처음 뵙자마자 이제 인사를 하고 바로 그냥 인터뷰에 들어갔어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차도 좀 마시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바로 인터뷰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참 서먹합니다. 인사를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참 서먹했고요. 근데 그첫 질문이 대답이 1시간 20분이 나왔습니다. 왜 1시간 20분이 나왔냐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원로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시간 20분 정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셨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뭐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인터뷰 때는 참 서먹했는데 이제 첫 인터뷰가 끝날 때쯤에는 그래도 저도 몇 마디 하면서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웠죠. 근데 끝날 때쯤에는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가 좀더 부드러워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밥을 먹고 와서는 이제 진짜로 질문을 그냥 한 가지 던지면 한 가지 바로 답변해주고, 제가 2분에서 5분 사이에 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바로 그렇게 2분에서 5분 사이에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2분에서 5분 사이에 답변을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되고 부족함이 많죠. 다 말할 수 없고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2분, 5분 안에. 그렇지만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도, 뭐 저한테 인터뷰도 또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하고 많이 들어오는데 자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자질이 부족하고 또 제가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인터뷰를 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게 영상이라는 게 찍으면 계속 남는 거잖아요. 내가 한마디 뱉으면 이게 계속 평생 남는 거라고요. 유튜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남는 거고 유튜브가 없어져도 다른 포털이 생기면요. 또 글로 이게 다 영상이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백업을 해둡니다, 제가. 그래서 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만나보면요. 처음에 할 말이 많아요. 막 걔를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합니다. 5분 안에 이야기해주세요 했는데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시간, 2시간 이야기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늘 하는 이야기, 늘 외워 있는 이야기, 늘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처음에 던지고 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뭐 한진동에서 이렇게 댓글로 저하고 주고받은 원로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유튜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뭐 댓글을 다는데 뭐 전혀 엉뚱한 소리를 댓글을 하셔요. 뭐 이야기를 이미 한진동에서 끝냈는데 그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여기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와서 하길래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진도 현지 가서 현지 진돗개를 보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다 국견협회 어쩌고저쩌고 막 달아요. 그 개인적인 국견협회 감정이 있는 거 가지고 제 유튜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이야기를 못하고, 뭐 예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말을 못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합당하면 이야기를 들어드리는데, 보면 그냥 대신 화풀이해달라 이거예요, 그냥. 논리적이지가 못하다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줬을 때그 답변에 대한 대답도 못하고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다는데 이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하는데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좀 엉뚱한 댓글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막 전화가 옵니다. 여기저기서. 형님 괜찮으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제 성격들을 아니까 막 전화가 와요. 근데 뭐 기분 나쁜 게 전혀 없다. 그냥 웃는다. 그 댓글 답변 날때 때도 저는 전화 통화 스피커폰을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제가 경매를 좋아하니까 경매 사이트 보면서 그러면서 댓글 달아요. 그렇게 뭐 감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될 상대지 이게 뭐 대화의 상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황당하죠. 예. 그래서 아이고 괜히 내가 댓글 답글을 달았구나. 답글도 달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답글을 달아주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아이고 이 답글은 달 필요가 없는데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라는 건 이제 개인적인 인터뷰를 저는 따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따는 거지 제가 토론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진돗개를 모른다고 하면 개를 모른다고 하면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돗개도 모르고 개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인터뷰를 해요?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없죠. 미리 질문지를 받고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질문할 걸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도 갑자기 만난 놈이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지만 대답 못하는 게 있어요. 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까 봐. 그러니까 우리 진도판에 나쁜 악영향을 미칠까 봐 말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둘러서 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만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두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막 그렇게 며칠씩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출발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그냥 질문을 짭니다. 그냥 그 질문을 짜서 그냥 갑니다. 그게 막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될 만큼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뭐 개를 모르고 진돗개를 모르면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유튜브를 켜서 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설명보다는 질문을 던질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20년을 넘게 이렇게 논문처럼 글을 쓰고 있는데 그걸 애견학과 첫 1회 들어가는 입학생들부터 배울 데가 없으니까 제 사이트에서 제가 강사보다 큰 사이트를 운영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요.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레포트를 써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20년을 해왔는데 그냥 공짜로 주워먹게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진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로라고 하는데 원로면 있잖아요. 개를 수십 년 동안 만진 원로면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개를 전혀 모릅니다. 진돗개도 모르고 개도 모르고는데 자꾸 뭐 역사가 어쩌고 하는데 역사를 덜매게 보면 그 역사가 뭐 필요하냐 지금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역사를 잘 알죠. 개의 역사를. 근데 제 앞에 오면은 역사 이야기 꺼냈다가 역사를 모르니까 이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 또 자기가 질문을 하길래 대답을 해주면 또 피하고 회피하고 내가 질문하면 대답 못하고 참 이게 우스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뭐가 원로냐 자기는. 나중에 들어보면 아는 거는 그것밖에요. 아 내가 몇 년도에 무슨 개를 키웠는데 저 국진 옆에는 무슨 개를 키웠는데 무슨 혈통이다. 그거 내가 잘 안다. 내가 봤던 개다. 아 저기 진도에서는 무슨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떤 개였다. 내가 잘 안다. 그것도 살아있는 역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선배님, 원로님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걸 인터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인터뷰는 또 안 해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산 증인이잖아요. 내가 봤던 개들. 어떻게 생겼었고 어떻고 나의 관찰점이고 나의 시선이지만 자기만의 시선이지만 그걸 이 영상으로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100% 맞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들으면 개를 아는 사람들 추론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영상이. 그분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도 상황을 들으면 유추가 되니까요.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인데 또 피하세요. 들어보면 그걸로 누구한테 하프리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부분도 중요한데 그리고 막 맨날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한지동 같은데 글을 쓰는데 제가 전하면 피합니다. 왜? 거짓말 하니까 다 뽀록이 나니까요. 말하면 다 알아버리니까 뽀록이 나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런 자리는 어려운 자리지만 거기서 뭐 그냥 댓글로 쓴다든지 전화통화를 하는 거는 그 어려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뽀록이 나버리고 제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도망 다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던질 거냐면요.
떠먹여주니까 고마운 걸 몰라요, 사람들이. 떠먹여주면, 원로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자기가 싹, 자기 것처럼 인터넷에 또 막 글을 씁니다. 또 촬영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하고, 그게 어떤 거라도 자기 개를 칭찬한 건지 욕했는지도 몰라요. 구분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기 걸로 싹 빨아들이고 나면 어떡해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까기 시작한다고요. 처음에 영상이 왔을 때는, 올라왔을 때는 다들 조회수도 많고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얼굴 빨개지는 사람도 많았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자기가 다 자기 것처럼 이야기해버리고 이제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진도판에 민낯을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들려서 들리는 거죠. 예. 내한테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욕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니까. 그리고 1800년도에 영국에서는 이제 순수견종이 등장을 했습니다. 순종견들이요. 그 이전에는 사냥견들이고 수렵견들이 주를 이뤘죠. 그리고 일본에는 1920년대, 1930년대에 순종견 견종 표준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사냥견들이 주를 이뤘죠. 우리 진돗개는요.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모리 교수가 또 1960년대에 다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도 그 짧은 역사에도 아직도 개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막 옛날 게 하는 데 있잖아요. 물어보면 다 80년대 개들. 진짜 원로님들은 70년대 후반 개를 보셨고 대부분 80년대 개들입니다. 저도 80년대 개들 다 봤거든요. 진도산 개도 봤고요. 훈련소에서 있던 개들도 많이 봤고요. 동네에 키우던 개들도 많이 봤고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개라고 입양해서 키운 것도 많이 봤고 수도 없이 봤거든요. 진도 투견들도 많이 봤고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당시에 봤던 80년대의 진돗개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의 개들을 봐도 외국의 개의 역사를 봐도 가까운 일본의 개를 봐도 1920년대 30년대에도 잡종화가 이루어졌어요. 영국 상선에 의해서 온 외래견종 때문에. 그 이전에는 또 순종의 개념이 없었어요. 순종의 개념이 아닌데 외래견종이 들어오면서 잡종은 생겼어요. 그 토착견이라는 지금의 견종 표준은 아니지만 토착견이라는 그런 개들이 있었는데 외래견종과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견종 표준을 제정을 하고 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순수견종을. 100년이 넘게 지났죠. 120년, 130년 늦었죠. 영국보다는 일본이. 근데 우리는요. 그보다 훨씬 늦었다고요. 아직 100년도 안 된 역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모리 교수가 그 쓴 것만 해도 아직 100년이 안 지났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아는 분이 없잖아요. 기억하는 분들이 없고요. 자, 여러분, 요거는 몇 년도 겁니까? 예? 요거는 몇 년도 거예요? 제가 깨끗이 씻었습니다, 요거. 깨끗이. 깨끗이 씻었거든요? 요거는 몇 년도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당군 신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당군 신화 이전의 유적입니다. 유물입니다. 요거는 몇 년도 거겠어요? 아직 요거는 그 감정을 못 받았거든요. 요거는 감정을 못 받았는데 요거는 몇 년도 거겠습니까? 아직 요 감정을 못 받았습니다. 감정을 아직 못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그 짧은 역사에 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도 그 개를 못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개를 다 압니다. 봐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사진 자료도 있고요. 다른 세계사가 다른 나라의 개들을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뭐 다 유추가 됩니다.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자기들이 본 개를 가지고 그게 옛날 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왜 내가 처음 봤던 개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개의 가축과 가정을
다섯 단계로 한번 나눠보세요. 일반적으로 개의 가축과 가정을 다섯 단계로 나눠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숙제를 드릴게요. 개의 유형 성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개의 유형 성숙에 대해서요. 개의 유형 성숙 과정이나 개의 유형 성숙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안 던져주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또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주워 듣고는 자기 거 하고 그냥 저 새끼 저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이야기하더라. 내가 다 아는 건데 저 새끼 저거하고는 생각이 조금 틀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숙제로 던져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안 던져주면 생각조차 안 해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의 유형 성숙에 대해서요. 한 가지고요. 한 가지는 개의 가축화 과정. 예.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세요. 제가 실방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몸 상태가 이 상태만 유지만 된다면 다시 사고가 안 난다면 실방을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이제 유료 구독이 가능하게 되면요. 등급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는 영상 말고요. 강의를 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월 정기 금액을 내고 정기 구독료를 내고 봐야 돼요. 그렇게 단계를 해서 좀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단계를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유료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자격증도 발급이 되고요. 그 자격증은 애견협회나 애견연맹처럼 농림부에서 인증한 자격증이에요. 우리가 뭐 인터넷 강의 들으면 그냥 주는 그런 자격증, 협회 주는 자격증이 아니고요. 자, 숙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의 가축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분류. 그 다음에 개의 유형 성숙에 대해서 요 두 가지 숙제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뭐 실방을 하게 되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또 실방을 하겠습니다. 물론 요런 것들은 그 제가 유료 채널로 만들어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유료 강좌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니까 이게 가치가 너무 없고 고마운 걸 모르고 인터넷에 갑자기 이게 유행처럼 쫙 단어들만 퍼져요. 이뿐 아니라 이제 또 우리 보등교육이라고 강영욱이 뭐 이렇게 개는 훌륭하다 이런 거 찍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범 사례를 또 제시를 하고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도 유료 채널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또 실제 강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번에 40억 넘는 칼 보신 적 있죠? 제 그 멍멍이 삼촌 채널에서요. 요런 형태죠. 요런 동형태의 손잡이 길이가 짧고 여기가 요런 형태로 예, 자세히 보입니까? 좀 굉장히 오래됐죠. 동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연대가. 요거는 이제 강아지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강아지 모양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연대가 오래된 거예요. 칼 한 자루에 40억이 넘는 그런 연대를 가진 것만큼 이게 오래된 칼이거든요. 근데 요런 칼이 그때 당시에 유행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게 칼이 원체 기엔 칼이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민간에서 만들어 쓰던 건지, 아니면 이걸 왕족들이 쓴 칼인지, 그건 감정을 못 받았거든요, 아직까지. 감정을 못 받았는데, 이 상당한 연대를 가진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연대를 가진 거죠, 예. 형태는 그 형태랑 비슷합니다. 40억이 넘는 칼, 그거랑 이 비율이나 길이나 형태나 문양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이 돌멩이 하나도 그렇게 오래됐는데, 당군 신화 이전에 돌멩인데요, 이게. 예? 아직 100년의 역사도 안 지났는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쟤네 숙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우리 사이트에는 제 멍멍이 삼촌 채널에는 뭐 대한민국에 개 키우는 분들 다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에 그 전문 캐넬 하시고 대한민국에 농장 하시고 대한민국에 뭐
개 관련된 전문 매니아들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뭐, 업을 하든 전문 매니아들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들 다, 그에 대해서, 제가 내준 숙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